역대 선거에서 6개월 이내에 치른 전국 단위 인접 선거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1987년 대선과 1988년 총선,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입니다. 직전 선거와의 득표율 차이는 각각 5.16%포인트, 2.5%포인트로 표심 변화가 크진 않았습니다. 심층 여론지수 메타S의 최근 집계를 보면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전망에 대한 긍정평가는 49.7%, 부정평가는 45.4%로 대선 득표율 차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대선 이후 지금까지 거의 같은 격차였습니다. 그래서 마부작침은 만약 대선 표심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가상 결과는 어떨지 대선 득표율 데이터로 알아봤습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14곳, 자유한국당이 2곳, 무소속 1곳으로 민주당의 압승이었지만 결과는 크게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대선 표심 그대로 투표가 이뤄지면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7곳에서 앞선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분석에선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서울과 부산, 강원과 충청, 경남 등에서 4년 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51곳, 자유한국당이 53곳을 차지했던 기초자치단체장은 대선 득표율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국민의힘이 143곳, 민주당이 83곳에서 앞선다는 가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강원, 충청 지역은 4년 전 선거 때와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다만 초인접 선거라 하더라도 변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는 투표율이 대선에 비해서 지방선거가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쪽이 투표를 덜 할 것이냐, 이것은 변수로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요. 첫 번째로는 저는 20대를 꼽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40대 투표율이라고 보는데 지난 대선 때 40대 투표율이 50대에 비해서 꽤 많이 낮은 편이었었습니다. 그 세대가 어차피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럼 그 정부에 대한 견제 더하기 원래 본인의 정치 성향 이런 것들을 발현을 할 경우는 40대 투표율이 대선보다 올라간다거나 대선 때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투표를 더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한테는 더 유리한 이슈일 수 있다. 또 낙마 사태를 부른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 논란 등으로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도 표심 변화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SBS 배훈입니다.